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9월 15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휴장전 추석 연휴 휴장전 마지막 경마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잘 해야 올 한가위를 좀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철도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우리 회원님들의 한보댕이 한부라 승리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경마가 끝났고 오늘 토요일 경마 적중이 한 6, 7개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역시 아쉬운 코차 1, 3차기 또 몇 개가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제주 3경주 먼저 스타트 했습니다. 5번 역대불패 대가리에 2번 최강여제 7.2배짜리 거기에 3번 히든카드의 선복승 16.4배 자, 이렇게 건져 먹었고요. 바로 다음 제주 2경주 7번 한센 브레이싱 요거 대가리로 놓고요. 8번 블러싱 로즈 7.0배 짭짤한 준배당이었죠. 대길이 팔렸던 3번 하이클래스를 완전히 꺾고 때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상승식은 19.9배가 나왔었고요. 자, 바로 다음 또 연타로 제주교차 첫 번째 메인 승부였죠. 자, 제가 4번 웅비 최강이 불안하다, 강수환이 불안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러졌죠. 예, 부러졌습니다.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6번 마 일품가속이었습니다. 박정광이가 기승을 한 일품가속 거기에 3번 흥룡시대 24.3배 복승식 14.0배 3복승 7번 매력투혼 28.7배 야 이거 메인 한방이요. 6번 7번 코차로 3착으로 밀려요. 야 이미 이겼는 줄 알았죠. 아쉽게 6번, 3번, 7번 24.3배 3복승 28.7배 돌돌 말아서 먹었고요. 다음 과천 7경주였습니다 3번 바로 다나은 달러박스 대가리로 백판짜리였어요. 거의 2번 내길의 위너 점 하나 찍혔는데 배당이 많이 내려갔어요. 13.3배 쌍승식은 32.0배가 나왔죠. 짭짤한 중배당이었고요. 다다음 10경주에는 상한가가 또 한 방 때려 나왔습니다. 8번 마 자이언트 엠을 대가리로 아나짜리 백판성 아나짜리 11번 패스트 트랙 앞선 따당으로 끝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번 11번 11번 8번 복승식 14.2배 한 방 상승식은 38.3배가 나왔고요. 9번 금세다가 3복승으로 붙으면서 24.3배 이 5번 마 세이렌이라는 마필이 대상 경주 나갔다고 대길이 팔리냐 과잉기다 꺾자 완전히 꺾고 역시나 부러졌습니다. 상한 감방 10경주 바로 마지막이 이제 11경주 메인 승부였는데요. 아쉽게 본전 방어예요. 3.3배 세 구멍 때렸는데 3.3배 본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뭐 이렇게 지나갔고요. 자, 이제 일요 경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승리를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우리 추석 연휴 마지막 경마 자 일요 경마 승부처 과천 두 번째 경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7, 8, 9 부산은 중간에 2, 3, 4 중간에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항상 조철의 문자 서비스, 음성 서비스 이용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다시 한번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문자 서비스, 특히 내일 일요 경마는 야간 경마가 아닙니다. 야간 경마 이제 끝났고요. 10시 35분 1경주, 적어도 10시 전에는 들어오셔야죠. 하루 전에. 서두르지 마시고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금하시고 항상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육군 1200 별정 A형 인기마 접전인데 강축이 없습니다. 혼전 경주예요. 인기마 혼전 접전 한 4번마 항 이게 이경주 4번마 한강 패션드 문세영이 때문에 이게 또 강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조철의 달러박스 잘 들어오죠? 인기 1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 자, 4번마 한강 패션드가 문세영이로 인기 1위가 갑니다. 직전 경주에 선행을 가서도 잡혔던 마필이죠. 한강 패션드. 선행 가서 잡힌 마필을 또 문세영이가 탔다고 또 대가리에요. 야, 요거 한구라 걸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선행 가는 놈들이 꽤 많아요. 2번마 대원용마 빠르죠. 6번 스피닝붐도 빠르죠. 8번 영원 판타스틱도 빠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안쪽 바깥쪽에서 뒤집어 나오면 4번마 한강 패션드. 자, 요번 경주도 선행을 가서도 부러질 수 있겠다. 자, 요거 뒤로 돌려야죠. 요거 뒤로 돌리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면 되겠습니다. 4번 한강 패션드는 뭐 안고는 가겠지만 여기다가 주력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 별로 없고요. 나나짜리에다가 또 중배당 한 방. 첫 번째 승부. 큰 배당은 아니지만 뭐 인기마들끼리 엮어서 들어오는 경주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대가리 잘 잡고 불안한 인기마를 뒤로 돌리고 들어가면 따끈한 중배당으로 항구를 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중반부로 들어갑니다. 중반부로 7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최근 좋은 모습 보이는 4번마 섀도우 헌터가 대가리로 팔리죠. 그런데 사전 전적에 3번 연속 입상인데 4번 섀도우 헌터가 어리버리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으면 또 상한가가 넘어가죠. 김성현이가 탔습니다. 꼬맹이. 왜? 섀도우헌터의 부담 중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김성현이를 갖다 태워놨는데요. 아, 이거 제가 이 화면을 놨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메인 승부고요. 자, 김성현이 4번마 섀도우헌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4전 동안 3승에 전전 경주만 승군전에 2착. 직전 경주도 장추열이가 널널하게 대가리. 자, 이번에 김성현이를 태우고 4kg 감량을 받았어요. 안 그러면 57.5kg가 되죠. 아니면 57kg. 자, 감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김성현이. With distinction, 자마, 섀도우헌터. 여러분들, 김성현이 믿고 이거 승부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김성현이 말 타는 게 암만 꼬말해도 싹수가 있으면 좀 씩씩하게 대가리 놓고 가겠는데, 아직까지 김성현이
말로 따지면 망아지예요. 아직 갈 길도 잘 모르고 직선 추진도 흔들흔들 얼레벌레 되고. 자, 4번 섀도우 헌터는 요것도 안고만 가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드글드글합니다. 안쪽 게이트 2점 생긴 1번 러브카우걸. 문세영이가 또칼 갈고 준비한 2번 마굿 선봉. 최근 걸음 호전세로 들어온 5번 매글데이. 직전 경주 우리가 한거라 했던 6번 라파에트. 승군전 이제 적응됐던 7번 마 골드베르크. 신영철이로 바꿔탄 8번 마 라온 스프린터. 덜덜하죠? 드글드글하죠? 10번 마 금전사까지도 100판짜리 배당 가능성 있는 마필입니다. 마이야 기수. 자, 여기에 이 4번 마 섀도우 헌터. 차라리 장철이를 태워놨으면 얘 놓고 찍어 먹기가 들어갔을 겁니다. 불안합니다, 4. 분명히 터트릴 아나짜리 한 마리 조철이 딱 골라놨습니다. 자, 요번 경주 전개도 유리한 게이트 딱 들어가 있고요. 훈련도 열심히 빡빡 가려놓은 마필입니다. 승부 의지. 최근 배고픈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승부 의지도 만땅이다. 추석 항구라 해야죠. 딱 맞아떨어지는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 추석 항구라, 추석 빔으로 7경주 메인 승부 상한가 여러분께 한구라 날릴 테니까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주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이제 중후반부. 자, 1번마 쉐클 포인트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 쉐클 포인트는 항상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이선호 마주님, 예전에 대통령배 우승했던 가야산성의 마주님이라고 그랬죠. 그 마주님의 아드님하고 조철하고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선호 마주님 거는 조철이 항상 누구 귀 누구 귀 거치지 않고 직접 마주 정보. 저는 소스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주가 자기 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몇안 되는 마주는 조철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죠. 자, 요번 경주 1번마 쉐클 포인트. 어디가 안 좋은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쉐클 포인트를 뒤로 돌리고,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쉐클 포인트, 쉐클 포인트. 뭐 들어오면 완장으로 갖다 꽂는 거고요. 쉐클 포인트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도 기대를 한다. 자, 쉐클 포인트는 직전 경주 어땠습니까? 선행을 원사이드하게 가서 버텼죠. 자, 이번 경주 뭐 0.5 500g 들은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이 쉐클 포인트를 또 한번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깝깝하게 생긴 놈들이 한두 마리가 옆에 붙어 있어요. 2번 젠틀야라 김성현이 감량 요거. 3번 럭키붐. 이런 마필들이 쉐클 포인트를 옆에서 괴롭힐 수도 있겠다. 뭐 9번마 파워 에치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3번, 9번 뭐 이런 마필들이 쉐클 포인트에 옆에 붙어가면
부러지면 요놈이 부러진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당연히 따라가는 놈이죠. 따라가는 아나짜리 한 놈을 대가리로 놓고 세클 포인트에 먼저 완짱으로 조집니다. 자, 세클 포인트가 선행에서 버벅대고 부러지면 나오는 중배당까지 자, 요거 딱 걸린 한 방. 1번 쉐클 포인트하고 먹어도 별로 불만 없고요. 부러져도 중배당, 고배당까지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처로 들어갔습니다. 자,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과천 경마 4개 승부인데요. 마지막 승부처 9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9경주. 자, 2등급 1800 핸디캡 레이팅 80점. 9경주. 야, 요거 아주 재밌습니다. 거의 전 두수. 11마리 출주인데 거의 전 두수가, 선행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산 3군 1200입니다. 아까 잘못 말했죠. 3군 1200. 좀 아까 부산 7경주를 말씀드렸고. 자, 선행마가 드글드글합니다. 국산 3군에 발빠른 놈들은 다 나왔어요. 1번 광양으뜸부터 11번 용비서울까지 거의 내놓으라 하는 한 댕빠라는 놈들이 많다. 그 중에 역시나 누굽니까? 문세영이죠. 미라클 한강. 압도적으로 대가리가 팔립니다. 너 딱 걸렸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 한 대 가자.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 한 대 가자. 깔끔하게 한 방, 멋떨어지게 한 방 때려봅시다. 자, 4번마, 6번마 미라클 한강. 직전 경주는 2반매 딱 따라가면서 저 정도면 뭐 들어왔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한타 부족한 모습으로 따였어요. 퓨리오사 오늘 나왔었죠? 안 됐어요. 은혜 조상범이한테도 따였어요. 자, 근데 대가리가 팔립니다. 대가리가 팔려요. 문세영이가 역시나 배당판을 압도적으로 잡아먹고 있다. 이번 경주는 세영이를 또 한번 따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선행을 편하게 가느냐? 이거 선행 편하게 못 갑니다. 바로 옆에 이 5번마 은혜. 직전 경주도 얘가 선행 갔잖아요. 그죠? 직전 경주도 이 5번마 은혜가 선행을 갔어요. 이거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러면 요번에 이거 또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서 과연 얘가 되겠느냐. 직전 경주도 최적의 2반매 전개를 하고도 부러졌는데 6번마 미라클 한강이 에라 모르겠다. 대가리 이놈으로 잡아놓자 하고 우리 예상가들이 오두마번 잡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들어줬어요. 자, 우리는 이런 오두마번의 맹점을 이겨서 먹어야 경마 배당을 먹는다 그랬죠. 조철의 유튜브 조철스타일에 들어오면 이런 달러박스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배당판 인기 1위, 배당판 대가리 무섭게 생각하고 찝찝하게 생각하면 경마 못 먹는 거예요. 맨날 빨갱이 맞고만 하소연해야지. 한 번을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경마는 이기는 겁니다. 직전 경주 이빠이다. 6번마 미라클 한강 생각 좀 해보자고요. 이거 받칠 건지 뺄 건지 이건 현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요번 경주 저는
요놈이 선행갑니다. 요놈이 선행가요. 그럼 뭐 5번 은혜냐? 은혜를 제끼고도 나갈 수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놈. 중요한 거는 요놈은 선행을 못 가도 선입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일변도의 마필은 요번 경주 대가리 놓고 가는 게 아닌 거죠. 자, 따라가도 되는 선행도 갈 수 있는 조철의 달러박스, 요거는 두 번째 우리 회원님들 추석 항구라 한보당이 걸렸습니다. 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현장에서 적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한가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의 추석 선물 구경주 상한가 꼭 받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오늘 부산경마가 또 재밌습니다. 부산경마는 중간에 2경주, 3경주, 4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는 3경주하고 4경주라 그랬죠. 다 재밌습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얼른 입금하고 주무십시오. 내일 바쁘죠. 아침에 1경주부터 하려면 내일 야간경마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좀 바쁘니까 요 방송 끝나면 영상 보시면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좀 꼭 해주세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좋아요 엄지척 하나도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 2경주 3경주 4경주 연타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자, 부산 2경주인데요. 육군 1400 결정 A형 암말 경주입니다. 야, 요번 경주는요, 제가 요 위에 기습 때릴 놈 하나를 놓고 간다. 빨갱이를 싹 꺾는다. 대끼리, 준대끼리, 쓰리대끼리가 다 불안해 보인다 이거죠. 자, 부산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대한민국 마판에서 달러박스 승부는 조철이의 트레이드마크죠. 다른 친구들이 이거 달러박스 써먹으려고 해도 하도 조철이 트레이드마크니까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못 쓸 겁니다. 사실 뭐 따라해도 상관없죠. 이거 뭐 내가 뭐 특허낸 것도 아니고 그냥 조철이 가장 먼저 썼다 이거죠. 자,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 첫 번째 승부, 부산 2경주. 자, 선행을 어떤 놈이 갈까요? 7번 Back to the Lady, 4번 로즈 드래곤, 10번 뉴 리더, 뭐 이런 놈들. 뭐 어차피 그런 애들이 다 인기마로 팔립니다. 앞에 가는 놈이 장땡이다. 하지만 요번 경주 경주거리 1400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4번 로즈 드래곤 다나카 기술. 아, 요새 다나카하고 멀로하고 잘 타죠. 직전 경주 차분하게 앞선 선입전개 따라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나카로 바꿔놨어요. 멀로 기수가 이 10번마 뉴 리더에 타는 바람에 뭐 멀로 기수의 선택은 10번마 뉴 리더다. 하지만 뉴 리더 역시도 꾸준하게 뛰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뭔가 한타가 좀 부족하다. 오전 중에 2착 한 번이고요. 자, 7번마 백투더 레이디 4조 임금만 마방, 요것도 역시 뭔가 한타가 부족해요. 4전 동안 2착 한 번, 요것도 아싸란 맛이 없죠.
4번 로즈드래곤도 마찬가지고 오전 동안 2차 감봉. 대가리는 엉뚱한 놈이 온다. 대가리는 엉뚱한 놈이 온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요, 역상복까지 노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4번, 7번, 9번 세 마리 다 이놈 안에서는 대가리 없습니다. 4번, 7번, 9번을 때려잡을 아나짜리 한 놈, 요 놈을 놓고 들어가는데 요 놈을 삼복, 삼쌍승, 대가리, 삼쌍까지 역상복으로 한번 엮어서 삼복은 기본이고요. 딱 세 방만 갖다 조지면 구멍수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말이 여기서 껴버리면은 할 말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땐 요거 딱 세 방입니다. 세 방 안에서 조철의 달러박스를 놓고 시원하게 한 방 깔끔하게 조져 볼 테니까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3경주와 4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어디 갔냐 이거. 자,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도 현장에서 3경주 원더풀 구름입니다. 6번마 원더풀 구름. 직전 경주에 대가리 깔끔하게 치고 왔기 때문에 유연명이가 또 탔기 때문에 선행출하에 가겠지 하고 야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선행 간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선행 못 가요. 제가 볼 때는 가도 힘을 쓰고 가기 때문에 얘는 직선에서 땅 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구미를 잘 봐야죠. 구미를. 자, 6번마 원더풀 구름. 이거 직전 경주 싸웠던 상대들 그 전경주 당대스타한테 깨졌고 그 전경주 상대가 조금만 세면 얘는 깨구락제예요. 벌마브라운 용비패왕. 자, 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거는 차츰차츰 호전세로 착순을 끌어올리고 있다. 3착, 2착, 1착. 자, 이제 승군전입니다. 직전 경주도 그렇고 그전 경주도 그렇고 앞선 전개가 편했죠. 자, 이번 경주 6번 게이트인데요. 자, 이거 보면요, 일단 되든 안 되든 빠른 놈들 1번 투투플라잉 맘에 걸리지. 얘 맘만 먹으면 여기서 그냥 선행 조지고 나갑니다. 김어수 아끼고 자시고 할 거 없죠. 자, 선행하면 또 한 선행하는 3번마 바랄라. 직전 경주 선행으로 갖다 꽂았어요. 8번마 탑드림. 8번마 탑드림. 얘도 앞선 능력이 있고. 자, 9번마 벌교 프란체도 또 권호찬이 감량에 하무선인에서 이빨이죠. 이거 직전에 최시대 태워놓고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놈. 자, 이런 놈들이 6번마 원더풀 구름을 가만히 냅두질 않을 거다. 이제 유현명이도 옛날에 유현명이죠. 부산에서 개털입니다. 이제 한불 갔어요. 빨리 이제 조교사나 해야죠. 자, 6번 원더풀 구름은 저 뒤에 이것도 현장에서 받치기나 생각해 보고. 자, 이번 경주에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 역시나 따라가도 되는 마필. 자, 모래 적응이 다 끝났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모래마저도 띄워줄 수 있는 마필. 자, 따라가도 되는 마필.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 백판짜리 하나 노립니다. 중배당짜리 하나 노리고요. 요거 백판 이거 걸리면 그냥 구구구입니다. 백판짜리 하나 마음에 딱 놓고 있는 거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백판짜리 한 마리까지 더해가지고 걸리면 구구구로 한구다다. 이건 구구구로 한구라다. 자,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은 바로 다음 부산 사경주입니다. 자, 4군 1800 핸디캡이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19조 마필 멀로기수 세븐드래곤 직전 경주 우리가 놓고 때렸던 마필이죠. 또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자, 사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이거 이렇게 안 써지냐 이거. 자, 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요번 경주는 조철하고 사대 잘 맞는 마필들이 많이 출주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한구라 때려줬던 마필들. 뭐 코인으로도 보이고요. 닥터위키 보이고 자이언트 마린 뭐 해피블루 세븐드래곤 영광의 크레스 미스터 키맨. 야, 이거 조철한테 전부 한구라씩 걸렸던 놈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8번 마 세븐드래곤이 대가리가 팔릴 거예요. 직전 대비 부담 중량 57kg 멀로기수. 자, 이 세븐드래곤이 현장에서는 대가리로 팔릴 거다. 요거 찬스죠. 얘는 얘도 차근차근 착순이 올라왔는데 52.5, 53.5에서 느닷없이 이제 57kg예요. 이거는 부담 중량이 버겁다. 얘가 뭐 명마도 아니고 아디오스 찰리 자만데요. 자, 요번 경주 뭐 마필값도 비싼 마필이고 열심히 타야 되는데 이놈을 57kg의 세븐드래곤 얘는 멀로기수가 아쉽게 착승권에 머무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다. 자, 이번 경주요. 1800입니다. 1800. 여기에 1800을 노리고 나온 아나짜리 한 마리. 1800을 노리고 나왔다. 노리고. 1800이 적정거리다. 1800이 적정거리다. 직전 경주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직전의 아쉬움. 끝걸음에 여력을 남기고 입상에 성공을 못했던 놈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전개만 제대로 풀어주면 세븐드래곤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 자, 부담 중량 높은 세븐드래곤. 자, 뒤로 돌리고요. 역시나 중배당으로 완짱 노립니다. 자, 오늘 추석 선물 부산 3경주, 4경주 역시나 여러분들과 함께 중배당을 노리면서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도 현장에서 꼭 한구라 적중으로 맞춰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과천 부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자, 오늘 1호 경마는요, 진짜 이거 승부처에 좀더 집중을 해서 나머지 일반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승부처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오늘 토요일 경마도 하나 메인 승부 하나를 취소를 했어요. 중간에서 제가 보고 자신이 없는 거 아니면 배당판 보니까 이상한 거 이런 거는 비록 제가 여기서 메인으로 예고를 했더라도 일반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이건 일반 경주인데 이거는 이 정도면 한번 때려봐야 되겠다 하는 거는 A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승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ARS를 듣는 분들은 승부처 뭐 그거 얼마 베팅하는 거 그거 5천 원 따지지 마시고요. 승부처는 꼭 접속하셔가지고, 그거 조철이 승부처 5천 원 그만큼 값어치 못하는 예상가 아니잖아요. 자, 문자 서비스, ARS 음성, 전부. 저는 100% 똑같습니다. 마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선택하시고,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자,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지금 뭐한 9시 반 정도 됐는데요. 바로 입금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일요일 집중 또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꼭 승리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